종이 상자를 이용해 공기청정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놀라운 소식에 찾아가 본 그곳. 정체모를 상자에 영 의심스러운 비주얼. 이는 놀랍게도 멀쩡히 작동하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골판지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사람들. 골판지 메이커들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종이상자 하나가 어떻게 공기청정기로 변신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두 사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하자. 근데 제품이 너무 비싸다. 거품을 빼보면 10분의 1 가격 혹은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론으로 한번 일요일날 만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택한 재료. 생활 속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종이 상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을 거예요.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쓰레기 버리다가 보면 진짜 되게 큰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버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장 보면 진짜 분리수거돼 있는 것들도 봐도 막 플라스틱이랑 뭐 골판지나 재활용 쓰레기 포함해서 엄청난 양이거든요. 척척 만들어 나가는 망설임 없는 손놀림. 이런 작업이 익숙한 걸 보니 원래 공학도 출신이신가 봐요. 원래 했던 일은 강의했어요. 강의 학생 가르쳤어요. 대학에서 10년 정도 학생 가르치고 기업에서도 학생 가르쳤는데. 뭘 가르치셨나요? 그 교양. 교양? 네네네. 네. 교양 쪽 가르치고. 네. 이 친구는 그때 만나나 저 학생 중에 한 분이었고 네. 네, 그때 이제 친해져가지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들의 손을 거쳐간 제품만 무려 150여 개. 공기청정기 연구에만 밤새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쌓인 노하우가 든든한 재산이 되었다고. 혹시 골판지 공기청정기엔 뭔가 특별한 필터를 사용하는 걸까요? H12등급이고요. H12등급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업 이내에 이제 한 10만 원대 제품에서 네, 사용하는 제품들이 H12등급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뭔가 먼지 빨아들이는 게 뭔가 시원찮다 말씀하셨길래 여기다가 펜을 하나 더 달아볼게요. 그들의 모토는 간단하고 쉽고 빨라야 한다는 것. 습관처럼 빠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제작에 속도를 붙이는 두 사람. 드디어 종이 박스 공기 청정기가 완성됐는데요. 이게 정말 잘 작동할까요? 결과는 대성공! 야, 아주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잘 되죠? 장난했어요. 이리로 바람이 나오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능이겠죠. 먼지 역할을 해줄 톱밥 가루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필터를 통해 빠져나오는 공기의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요. 일반 박스인데 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손이 막 복잡하고 뭔가 이 디자인 장르로 얘기하자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이번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과 같은 원리로 제작한 공기청정기 키트를 보여주겠다는데 홈을 만들면서 공기청정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압력 같은 거 받는 게 좀 덜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가며 제품까지 개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존 공기청정기 엄청 비싸요. 그거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가격을 낮춰보니 이런 거만 사면 되는데 사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골판지는 별 중요한 부품은 아니고 이게 두 가지 부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젠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고요. 바람이 이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미세먼지가 이리로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로 전환돼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접목시키는 연구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작업실을 나와 어딘가로 바삐 향하는 김광일 씨와 김종필 씨. 스마트 공기청정기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들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제작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막 코딩, 그다음에 서버, 그것까지 다 이제 전반적인 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골판지 공기청정기를 만든 후 인공지능까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날. 수업 전부터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한데요. 공기청정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브를 연결해보는 시간. 강의도 듣고 수업 자료도 보면서 하나하나 연결해보는 수강생들. 드디어 작동 제어 성공. 골판지로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본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 집에도 한번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집에서 한번 이 공기청정기를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김광일 씨와 김종필 씨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제 메이커 이거 제작하는 활동도 위고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AI 아마 그 교육 이제 키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좀 하도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제품만 쓰다 보면 의존적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신념 아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김광일 씨와 김종필 씨를 응원합니다.